랭킹쇼. 오, 나의 주시.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아,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시장이죠. 반적으로 뭐 계속해서 들끓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네. 오늘은 좀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2%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데 주도주 쪽도 사실 잠잠해요. 그렇죠. 2차전지랑 반도체 네. 이쪽이 좀 움직여줘야 또 시장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줄 텐데 아낌모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모두 다 조금은 팔자세여가지고 금요일이 그냥 잔잔하구나. 그렇죠. 연약합니다. 한 주 벌써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고민 많이 되실 텐데 바로 1시부터 2시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 850명 정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초반에 저희가 궁금하신 종목 우리 토메이로가 올려줬는데요. 네. 아, 02325-8200번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 어제부터인가 되게 진단의 속도를 빨리 해서 맞아요. 예, 최대한 좀 많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에도 언뜻 보니까요. 뭐 동진 아니면 뭐 MK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나도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뭐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최근에 물렸어요 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2차전지 뒤늦게 가신 분들 그렇죠. 반도체도 막상 들어갔더니 갑자기 차익 실현 네.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을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말하자마자, 네. 우리 직장인님께서. 할 말 하는 분이네요, 네. 진짜로. 할 말 하셔가지고, 오파스넷 예. 올려주셨고요. 진달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 지금 시장과 관련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인기 없는 종목 해도 되냐. 또 비중이 내가 너무 작아서, 뭐 1%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조금 올려다 보니까 아라라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거든요. 오늘 바람은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래도 덥긴 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던데요. 아, 오늘 제가 와. 양산이 없어서 예. 검은색 우산을 쓰고 회사에 나올 정도로 아, 요즘 우산 쓰고 다니신 분이죠? 우리 네. 얼굴 자외선 맞으면 안 되는데 대단합니다. 튕겨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와요. 또 이제 후끈후끈 합니다. 와, 진짜 오는데 땀이 줄줄줄 나가지고 네.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휴머니스트님 오셨군요. 출첵 새우깡님 반겨드립니다. 네, 그리고 백수님 코웰 패션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잠깐, 그리고 금두은이 아니라 금두은님께서 계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금두은. 뭔가 약간 비싸 보이기도 하고요. 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인사 좀 나눠봤고 오늘의 랭킹 주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는 키워드는 요걸로 잡아봤습니다. 뭘까요? 내규의 도청장치. 내규의 도청장치입니다. 이게 뭔 소입니까?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유명했었던 1988년인가요? 네. MBC에서 뉴스데스크 시간에 내기의 도청장치가 있다 했던 그 방송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특집. 네. 다음 중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도청장치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아, 큰 소리를 꼽아봤습니다. 자, 이번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 많이 있는데 철도변에 들리는 소음이고 완전 시끄럽죠. 자동차 경적 있죠. 아, 매미 소리. 와, 요즘에 매미 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 떨어집니다. 베이스. 거기다가 전화벨 소리. 에? 냉장고 소리는 작지 않나? 아니요, 잘 때. 네. 아, 그, 약간 잠 안 올 때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냉장고 소리까지 해서 이렇게 좀 거슬리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모아봤는데요. 네.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자료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순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매미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후 순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라는데 아라나님 5위 바로 냉장고 소리다. 냉장고 소리다? 빨리 판단해주셨네요. 5위 그래요. 약간 제일 작아 보이긴 하네요, 느낌상. 아, 아라나님께서는 1위는 철도변의 소리. 네. 우리 토마토 증권통 엄마 잔소리. 엄마 잔소리. 이거 잔잔한데 진짜 시끄럽게 잘 꽂히죠. 예. 시끄럽다라는 걸 떠나서 조금 뭐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렇죠. 일 수도 있고. 내일의 지혜 잠만 네. 자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예. 이 토마토 증권통 오늘 아주 뭐 확 공감되는 이야기. 남편 고고는 소리. 아니 저희가 그냥 재미 삼아서 랭킹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러다가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 안 했을 땐 몰랐는데 하고 나서 와이프가 얘기해 준 거 있더라고요. 네. 코곤다 너 이러면서. 아, 어,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자, 거기다가 자동차 소리도 애니님 한 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좋습니다. 아, 종목진단 계속 보내주시면서 이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 분들 중에서 골라서 종목진단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금산 전문가께서 일부러 오늘 랭킹 주자 딱 맞게끔 시끄러운 마이크 소리를 잠까지 보태주셨네요. 전문가님 귀 떨어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종목 진단 내용 들어갈 때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갈 테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 아, 최영희 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인선 ENT입니다. 아, 이건 금산 전문가님도 야, 저는 인선 ENT라는 종목 자체를 예. 금산 전문가한테 처음 들었었거든요. 예. 자,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이 아,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높으세요? 10% 비중, 뭐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현재 8,6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1년 갖고 계셨네요. 아, 장마 끝에는 폐기물 처리로 잠깐이라도 오르는데 아유, 꿈쩍도 안 합니다. 네. 진단해주세요. 자, 그래요. 걱정이 많이 되실 만도 합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인선 ENT입니다. 이게 아, 11,000원 매수가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한테는 그 왜 그 그게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물어보지 않죠? 저한테는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경적이 가장 소음이 클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철도변 소음이고 그런 순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인선 ENT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한 예, 말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게 주식 개그네요. 예,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선 ENT를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개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곳. 그게 이 종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종목 진단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선 ENT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개그 한마디를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곳. 그러면 이 종목 진단 끝난 거죠. 그럼 종목 진단 간단히 끝내잖아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11,000원에 샀으면은 요 가격에 예,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종목은요, 예, 시간과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도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뭐 포스트홀딩스나 에코프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나 예, 이소페타시스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모든 종목이 약 99.9%가 전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보다 좋은 종목을,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다려주는 거고 지금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선 ENT라고 하는 기업은 이게 네, 어디로 넘어갔냐면 IS 동서라고 있을 거예요. IS 동서. 그러니까 IS 지주가 되겠죠, 그죠? 이게서 요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선 ENT를. IS 동서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건설업도 하고 예, 폐기물 업체도 하잖아요. 그 인선 ENT라는 기업 자체는 예, 이 기업이 여러분들 폐기물 사업도 하지만 배터리 사업도 하는 기업이고 워낙 자산 가치가 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 그 일산에 가면 예, 이 예, 부지를 보시면 그 부지 주위에 아파트가 다 있고 이 요 부지가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이거 매각이 되면 시가총액요.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은요. 너무나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주식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하세요. 8,500원 정도 오면요. 8,500원입니다. 예, 이 정도 오면은 한 지금이 10% 가지고 계시니까 한 5%만 더 추가해 보세요. 5%만 예, 더 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요 종목을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11,000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기간요. 한 9월 뭐 한 중순 정도 한까지 가보세요. 한 2개월 정도 하면 뭐 9월 말이나 뭐 10월 초 정도 그 정도까지 간다. 한 2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워낙 주가가 싼 주식이라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티 살펴드렸습니다. 인선이엔티 종목 하나를 진단하는 동안에 주식 투자를 관통할 수 있을 만한 큰 명언이 한 가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인내심,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못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인선이엔티 뭐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요. 8,500원 뭐 이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신 가격 11,000원 정도까지 보유해 보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까지도 한 두 달 정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인선이엔티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애니님께서 자주 뵙는 분인데요. 네. 종목이 대신증권입니다. 매수가는요? 23,000원인데. 잠깐만요. 이거 23,000원이 아무리 스크롤을 뒤로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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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가봤더니 지금 13,000원인데요. 23,000원은요. 2008년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애니님께서 이 레키쇼 저 주제 공개하자마자 자동차 소리 딱 한마디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크게 부연 설명이 없었던 게 그 네. 설명할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야 이게? 이거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건데요.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대신증권이에요. 삼성전자도 아니고. 2008년이면 제가 군대 예. 전역해가지고 막 그때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와, 난리가 났을 텐데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종목입니다. 10% 손절할까요? 사실 그 가격 이후로는 23,000원이 안 왔어요. 이거는 그 사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냥 방치해두고 계셨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아직도 밑에 있네?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익절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예. 자, 전문가님 대신증권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예, 23,000원에 이제 1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손실이 크신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23,000원에 지금 10%까지 계시잖아요. 지금 예, 주가가 13,890원이잖아요. 그 이분께서는 그동안에 예, 배당을 받아왔죠. 대신증권에 지금 배당금이 얼마냐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종목은 가져가시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자, 배당이 얼마냐면요. 예, 최근에 그 한 4년 동안의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1,000원, 1,200원, 1,400원, 1,200원. 만약에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배당금이 한 6,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실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예, 이거는 예, 무조건 예, 12월 말까지 가져가서 배당을 받으시고요.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게 대신증권이라는 종목은 그 누구도 지금 쳐다보지 않죠. 제가 또다시 예, 주식 개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노리지 않는 종목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터질 것이다.
제가 개그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구도 대신 정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는 대신 정권은요, 제가 봤을 때, 예, 이 종목 가져가면은, 예,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16,000원. 잘하면 17,0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배당도 받고, 그동안에 배당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 아닌 거죠.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17,000원 정도, 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이것도 5% 추가하셔도 돼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대신 정권이 여러분 주가가 빠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리가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 주가가 여러분도 요 가격대 와 있는데 요 자리가 지금 주가가 빠질 자리가 어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빠질 자리가 없어요. 이건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17,000원이고요. 예, 추가 매수는요, 한 13,500원 정도 오면은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배당을 받으세요. 배당이 지금, 예, 지금 종목, 지금 현재가로 비교하면 배당이 한 8%, 9% 돼요. 배당이 8%, 9% 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 금될 필요 없다. 5% 더 추가 매수해서 17,000원에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배당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십몇 년 넘게 갖고 계셨던 이 대신증권. 네. 지금 5% 추가 매수, 17,000원까지 가져가시면서 배당 받으셔라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종목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배당률이 9%예요? 굉장히 세네요.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선 대박으로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5%, 7%만 줘도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네. 이 애니님께서 중간에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배당은 많아요. 배당 보고 그래도 이렇게 아주 보유를 하셨던 게 아닌가. 그 매력이 확실하네요. 예. 자, 그럼 뭐 참고해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애니님 꼭 현명한 투자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애니님께서 감사합니다 금사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뭐 10%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잘 새겨 들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기 전에요, 벌써 뭐 1시 20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요거죠. 다음 중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뭘까, 요거 5위 먼저 공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쉽죠. 냉장고. 5위 요겁니다. 아, 맞네. 냉장고 소리가 뭐 사실 얼마나 크다고요? 이거 그냥 주는 순이었고요. 40dB 정도. 우리 뭐 말하는 소리 정도나 될까요? 냉장고 소리가 5위로 랭크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소리, 이게 진짜죠? 철도 변속음, 자동차의 경적, 매미 소리, 전화벨 소리까지. 네. 요것들은 사람 좀 신경 거슬리게 하는 꽤 시끄러운 소리들이죠. 요 순위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5위 안에 네. 유창호 앵커 소리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소리가 한 그렇죠. 최소 3위는 가겠다. 이런 생각. 맞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시끄러운 게 뭐예요? 이거는 거? 저는 아무래도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요. 매미 소리? 저는 의외로 저거 괜찮거든요. 제 시골 출신이라서 지금도 매미 소리 들으면서 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자동차 경적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빵빵 이러는 사람이 거. 뭔가 불안해져요. 답장함이 없죠 또. 아, 저거는 좀 싫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싫어하는 소리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좀 들어보는 동안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옙. 박리자님의 종목입니다. 불어라. 뭐 신재생의 대표 종목 아닐까요? 불어라. 불어라 바람. 에. CS윈드입니다. 그렇습니다. CS윈드가 기대감 갖고 뭐 주가도 차츰차츰 뭐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나 싶더니 요즘 굉장히 불안해요.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게 말입니다. 매수 가격이 79,000원이고요. 12%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가 71,3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렇게 더우니까 바람이 쭉쭉 불어야 될 텐데. 맞아요. CS윈드, 과연 앞으로 CS윈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전문가님 CS 윈드입니다. 잘 가져나 싶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이 7월 그 초만 하더라도 있죠. 추세가 예, 상당히 좋았었죠. 여기니까요. 볼까요? 이 자리니까요. 보세요. 이런 추세를 만들었죠. 그죠? 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예, 7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는 흐름이 가장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7월 11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뭐 리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그죠? 이렇게 흘러내려버린 거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는 예,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지금 그 스타캐스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가 거기가 지금 슬로우 퍼센트 K 값이요. 지금 거기가 예, 20 미만에 지금 9 정도 나와 있어요. 마이너 이게 플러스 9일. 요거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는 것을 신호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게 퍼센트 K 값이 딱 9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분율이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이 예, 플러스 9면 이건 앞으로 예, 적어도 예, 플러스 한 30이나 플러스 40 정도 예, 요 정도까지만 온다고 해도 주가는 어디까지를 회복할 수 있냐면 8만 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예,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9월 달 정기 예, 9월 정기 국회에서 지금 해상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해상 풍력 예, 법안이요.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9월 달에 예, 정기 국회에서 예, 국내 해상 풍력에 대한 법안이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이거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요. 이거는 예, 9월 달에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 지난 그 11일하고 12일 날 미국에서 해상풍력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그게 따르는 예, 후속 조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주가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에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자리에 손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예, 9월 한 중순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주가 아래쪽으로는 하반 경쟁 어느 정도 좀 예, 네, 갖춰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행보하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매도 하더라도, 예, 이 종목은 7만 9천 원에 샀으니까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손실 보지 않고 매도 가능해요. 9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하는 예,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였습니다. 네. 풍력의 대표 주자죠. 아, CS 윈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 좀 하셨을 텐데요. 이 완벽한 진단 내용을 듣고 그 걱정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네. CS 윈드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콩이님께서 네. 올려주신 오리엔탈 전공이 되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이게 약간 뭐 선박이나 이런 쪽 만드는 데 네. 관련된 그런 회사인 걸로 대략적으로만 아는데요. 4,520원에 아. 3%입니다. 네. 뭐 비중이 많지 않아서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랫동안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손절할지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리엔탈 전공은 어떤 전략이 좋습니까?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이 기업의 지금 가장 지금 성수기죠. 그렇죠? 보통 이 오리엔탈 중공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선박용 예, 크레인 쪽이잖아요. 그리고 데크하우스 쪽이니까 지금 가장 성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이게 차트를 보면은 가장 성수기라는 것을 예,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수기다라는 것을 지금 차트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예, 앞전 고점 돌파가 하면 저는 시도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에, 조선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에, 조선주와 에, 객을 같이 한다. 이 꼴.
이게 나와 있는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지금 조선주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볼까요? 이게 하나오션 차트죠. 보세요. 하나오션.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은 우리가 조선 기자재 중에서 동성아인텍 볼까요? 이게 동성아인텍 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동성아인텍.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아까 제가 선박용 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별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물론 이게 오리엔탈 전공은 33일 입행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 까맣게 채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33일 입행선. 제가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이게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선이에요. 이게가 33일 입행선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33일 입행선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선이니까 33일 입행선 아래에 놓여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는 거고요. 33일 입행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차트의 기술이에요. 차트의 기술. 이렇게 33일 입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최소한 33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3,900원 이후로 넘어오면 달력을 받을 거예요. 이거 3,900원. 이걸 언제 요 돌파가 나올 것이냐. 이걸 보세요. 언제 이 돌파가 나올 것이냐. 이것만 지켜보시면 돼요. 아, 이 돌파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종목은 3,900원 위로 돌파해야 시세가 나온다는 걸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리엔탈 전공 지금 귀에 계속 맴도는 소리는 33일 입병선. 네, 굉장히 중요한 금산 전문가의 그 자주 시그니처죠. 나온 시그니처 멘트이기 때문에 요 입병선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까요? 알맥이요. 알맥이요? 네. 네, 이 매수가와 비중은요? 10만 원에 50%. 10만 원에 50%요? 50%요? 네. 이거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때 저기 이게 상장할 때요. 예, 그때 보고 좀 빠져가지고 샀거든요. 아, 너무 내려가 있다 해서 기회다 싶어서.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내려갔군요. 네네네. 예, 그런데 많이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 특히 오늘 거의 10%를 올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저기 뭐야 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빼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너무 네. 불안하시죠? 이게 오늘 올라간 게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올라왔다고 또 다시 빠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기회가 되나 싶다 보면 또 빠지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지금 많이 내려갔다 싶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크게 오르거든요. 9만 3천 원까지 그런데 갔다가 좀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점에서? 네, 이 종목이 6월 30일 날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6월 30일 날 공모가를 보면 5만 원짜리였었잖아요. 5만 원에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이 알맥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그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의 그 배터리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우리가 보면은 모듈 케이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통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라든지 포르쉐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제구 랜드로버 같은 그런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알맥이라는 기업 자체가. 근데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요. 딱 상장할 때는 최소한 기간 3개월 정도는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자료를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한 분기를 지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은데 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사위도 맞이하고 며느리도 맞이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딸을 두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사위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지켜보고 3개월이나 한 6개월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얼굴 보고 나서 막 바로 그냥 사위를 사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제가 해드리는 거죠. 최소한 3개월 정도 하면 내다보고 나서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근데 그래도 전기 자동차 쪽이니까 이제 주가는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18만 원대 거의 가까이 와서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리바운딩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리바운딩은 나오면 한 10만 원 정도의 리바운딩은 나올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제 비중을 좀 너무나 50%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기다려보다가 한 8월 말 정도 오늘이 이제 8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한 8월 말 정도까지 기다려보면 한 10만 원은 넘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10만 원 정도 오면요. 지금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니까요. 비중 15%만 남겨놓으세요. 15%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35%를 매도를 하세요. 이거 매도 하시는데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죠. 참 친절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친절하죠. 35%는요. 딱 10만 오면 매수 거면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15%만 가져가는 거예요. 15%는 어디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면 되냐면 이 정도 뭐 한 11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그럼 부담이 없어요. 비중을 50% 줄여서 11만 원까지 가져가기는 힘들어서 못 가져가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35% 매도하고 15% 가져가면서 15%는 11만 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은요. 알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비중 줄이고 나서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맥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께서 제일 소리가 큰 게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게? 철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철도 아니었어요. 경적. 경적, 자동차 경적이 컸다고 했었는데 전문가님 보내기 전에 종목 하나 공개하고 순위. 4위 하나 공개해서 과연 그 안에 4위 안에는 우선 들어가는지 체크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냉장고에 이어 전화벨 소리가 70dB.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님 맞출 수 있다, 1등을. 역시 촉이 좋으세요. 예, 아마 1등이 아마 확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도 해봤고요. 네. 랭킹도 같이 맞춰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3시 40분이군요. 자, 바로 이제 다음 전문가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뉴 페이스. 아, 예. 잠깐만요. 아직 인사 주실 준비가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연결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왜 이렇게 급했어요? 스파르타군요, 스파르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볼게요. 미라랭커 무슨 말이죠? 1년이라뇨?
아, 4위분 금산 전문가님 펀더멘탈 PT 준비하셨을 듯. 아, 이게 알아간 데 1년이라는 얘기예요. 펀더멘탈 PT라는 거 보니까 4위의 그런 뭐랄까 그 자산 현황. 저의 모멘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아, 모멘텀은 됐고 펀더멘탈 기본이 어떤가 갖고 있는 이런 거, 막 이런 거. 예. 자, 널널부인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뉴페이스 연결됐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출연이 되시는데, 자, 우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랭킹이 다음 중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이래가지고 철도변 소음, 자동차 경적, 매미 소리, 요것 중에서 1등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진짜요? 그래요? 자동차요? 오, 금산 전문가와 궤적이 비슷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받아놓고 두 분이 싹 다 틀리는 그림을 예측해 보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모멘텀 성장 가치주님께서. 이게 닉네임인가요? 닉네임 엄청 깁니다. 닉네임이. 주식 전문가 아니셔요? 이 정도 닉네임이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과연 고르셨을까? TSE가 되겠습니다. 네. 거의 49,925원에 매수를 하셨고 12%입니다. 비메모리 후공정 반도체 소켓에 대한 성장성과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매수했습니다. 네. 저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아마 제 생각엔 ISC 이런 거랑 비교를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좀 찾아봐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분기까지 보유하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시고,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러셨습니다. 전문가님, TSE, 이, 소켓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 매력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예, 프로브 카드하고 이제 뭐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 쪽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뭐 AI 관련해서 이제 수혜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그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쪽에서 확실하게 그 매출이 살아나야지 그 밑에 납품하는 뭐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산업 구조는 워낙 그 피라미드형이 아주 굳건하게 아주 심하게 그 고착화되어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서 뭐 좀 상황 좋지 않으면은 뭐 좋은 단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그 조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마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거다.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렇게 막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쉽지 않다.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명확하게 이제 그 수치로 찍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 지수도 조금 이제 당분간 뭐 큰 조정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줘야 되고 또 행보가 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TSE가 또 급하게 빠질 종목은 아닙니다. 예, 밸류션 상으로도 그렇게 비싸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그 43,000원 예. 43,000원 정도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서 물량을 늘리셔가지고 바운딩하는 그 목표 가격은 5만원 정도. 예. 지금 이제 61선에서 뭐 바로 바운딩을 준다. 그래가지고 한 55,000원 정도 가 준다 그러면은. 물량을 일단 좀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어차피 이 구간이니까 예.
하지만 횡보할 경우에는 물량을 늘리진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43,000원 요 가격 왔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물량을 늘리셔가지고 바운딩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TSE 소부장 관련해서 당분간 좀 잠잠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우선 기간 자체는 하반기까지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선되는, 확 피어나는 건 이제 다 내년쯤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숫자로 진짜 찍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쿵쾅거렸어요? 좀 떨어졌어요. 네. 자, 일단은 종목 진단 하나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 뭐 아라하나님께서 그 진단 내용 들으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하나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 삼성은 9월 되면 나아질 듯이요. 울 아들 말씀. 아니, 아드님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라랑님, 재밌네요. 아, 그리고 정희백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갑자기, 지금 반도체 얘기가 아니라 3위 자동차 경적. 자동차 경적이 인기가 많긴 하네요. 오늘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확실히 저게 진짜 시끄럽게 날 인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다녀왔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티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EDGC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아, 큰일 났네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5,990원, 10%. 물타서 3년째 보유 중입니다. 현재 얼마죠? 1,609원입니다. 와, 이게 지금 반토막 수준이 아니죠. 3분의 1 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큰 손실이면 정말 이 잠도 못 이루실 것 같은데, 그나마 비중이 뭐 굉장히 많지는 않으시고, 10% 비중. 상장 폐지 걱정에 더 이상 물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대로 보유를 그냥 해야 될까요? 주가가 끝도 없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대주씨입니다. 이거 거의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년째 보유 중이시고요. 이거를 보유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너무 손실이 큰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바운딩을 한번 노려볼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6,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물량을 한번 늘리실 수 있는 여유가 되면은, 한번 늘려서, 한 3,000원 정도까지, 안전하게 한 2,6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못갈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액체 생검 업체거든요. 근데 유전자,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개인별 그 유전자 특징을 가지고 이제 액체 생검하는 건데, 이제 조기 진단하는 거죠. 암 조기 진단.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좀 조금만 지켜줘도 나올 텐데 지금 바이오 쪽뭐 비슷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나 그 임상의 어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에 좋은 소식만 들려보면은 당장 그 시총이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기업별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런 측면으로, 약간의 이제, 기대감만으로도 바이오나 헬스케어 의학 쪽에서는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일정 정도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일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10% 정도 비중이시니까 지금 가격에서 과감하게 한20% 정도, 네, 그러면 30%가 되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2,600원 정도 한번 노려보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 손실이 만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매수 가격은 지금 1,400원 정도 와주면 딱 좋고 지금부터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중 좀 늘려서 가지고 이렇게 좀 순환매 매수가 들어올 때 한번 가격 반등을 노려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DGC. 아, 종목이 소질 참 커졌죠. 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아,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그리 많진 않아요. 10%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정도면요,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EDGC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많은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순위 3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3위 뭘까요? 가장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철도 여기서부터 자동차. 장난 아닌데요. 네. 아, 매미 소리. 와, 아. 72에서 78dB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거보다 더클것 같은데요? 저게 진짜 맞나요? 모르죠. 또 기준이 또 상황에 따라 다른 이게 거니까. 전화벨 소리도 뭐 물론 크게 하면 크기긴 하겠지만요. 매미 소리 창가에 바로 붙어 있을 때 들어보셨어요? 거의 매미, 이게 매미가 아니라 무슨 헬리콥터 소리? 폭격기 소리가 나거든요. 놀래죠. 귀가 거의 얼얼할 지경입니다. 네. 아, 이제 시골 출신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도시에서 잘못 잰게 아닌가. 어쨌든 뭐 3위가 저렇게 나왔다네요. 그렇습니다. 매미 소리가 3위로 기록됩니다. 오, 진짜 자동차 경쟁 1위로 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요, 3위, 가보도록 할 때, 아, 3위래. 세세 번째 번째 종목. 종목인데. 이제 종목과 랭킹이 헷갈려요. 제가 좋아하는 통닭인데, 많이 비싸져서 요즘 안타까운 바로 그 통닭집. 가격은 비싸지는데 주가는 자꾸 내려가는 그 마법. 맞습니다. 아. 효촌 FMB입니다. 예. 아, 21,350원에 10% 들고 계시는데 지금 21,000원이 뭡니까? 7,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상장된 이후로 그냥 계속 빠졌어요. 쉴새 없이 내려왔습니다. 치킨은 맛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괜히 일이죠? 치킨 값을 많이 올려서 그런가요? 어쨌든 간. 자, 돈지켜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촌 FMB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식음료 쪽은 저는 뭐 이렇게 사실 관심도 많이 없고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은데, 우리나라 닭 관련된 주식들이 한때 되게 좀 주목받았었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관심이 사라지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특별하게 이 기업이 뭐 수익이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 쪽은 특별히 그 성장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밸류에이션 받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으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차라리 조금 더 물량은 늘려도 되겠다.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도 실적 정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라 그러죠. 수익 대비해서 주가는 일단 하방을 경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파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물량을 지금 딱 7,500, 7,230원 여기를 저점 개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지금 21선 부딪힌 자리니까, 7,500원 정도 와주면 매수 시작해서 한 7,250원 요 사이에, 물량을 지금 비중 10%가 하셨으니까 한1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지금 여름이고 휴가철이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적인 시세를 좀 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한 8,8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8,5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추가 매수한 물량을 털면서 그 손해난 비중도 같이 좀 줄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8,800원 정도까지 물량을 좀 줄이시면 거의 손해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물량들이 제거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네.
자, 우리 교촌 FMB 돈지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채팅창에 제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루머가 나와요. 제가 무슨 서울대 출신이에요. 곧빨리 이런 루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아마 너무 먹게 또 시골 출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뭔가 깡촌에서 올라온 줄 알아요. 저 나름 읍내 출신이에요. 굉장히 또 세련된 사람입니다, 저.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꼭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일단 뭐 종목 진단이 중요하니까 계속 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번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지 않을까. 시간이 52분이요, 벌써.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네. 자, 일단은 보내주신 분은요, 조항만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항만. 아,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아, 유명하죠.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장비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네. PNT 봐드릴게요. 가격 좋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54,144원. 어머, 나이스. 현재는 7만 원대죠. 와, 이거 수시 오늘 처음으로 수익 난 종목 아닌가요? 이거? 그러게요. 아, 비중이 30%인데 얼마까지 봐야 하나요? 원래 정확한 원문은 얼마까지 봐야 하나요? 오타가 나셨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지금 7만 5천 원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이런 고민이시죠? 그렇죠. 아, 많이 부러워하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PNT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좀 실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예,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신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이곳저곳에 이제 전화 오시면서, 이 전문가 무슨 얘기 하지? 이제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려는 것 같은데, 54,0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홀딩 중이시고, 30% 비중으로 담으셨다 그러면은, 뭐, 주식을 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상담 목적보다는, 혹시 뭐 내가 모르는 뭐 있나?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고요. 조금 뭐 그냥 길게 보유하십시오.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장비는 내년 이제 발주가 가장 그 많이 찍힐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좀 강하게 시세 분출하는, 지금 시세 분출보다 조금 더 강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좀 매도하고 싶고 매도하기 쉬운 자리 나올 것 같고, PNT는 제가 방송에서 사실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그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셀 3사가 대부분 이제 PNT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PNT는 뭐 좋은 종목이고, 오히려 저는 내려와주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종목인데, 한 6만 5천 원 정도면은 너무 좋죠. 예, 제가 봤을 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와준다 그러면은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그 가격이 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종각이 오면 오히려 물량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은 조금 장기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PNT, 여기서 쉽게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보유해 가시면서 오히려 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늘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PNT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남필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요? 잠깐. 왜요? 아까 1등 맞추시는지. 네, 못 맞추시면 뭐라고 해야죠? 1위와 2위 좀 공개를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시끄러운 소리 1위 공개해 주시죠. 두 분의 전문가가 자동작용적이 맞네요. 야,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되게 시끄러운 거군요. 100데시벨이에요. 야. 철도변 소음이 80인데 네. 오늘 금산 전문가와 남필산 전문가를 저희가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촉이 좋으십니다. 예. 네, 다음 주에도 그 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진짜 전문가분들께서 대단하시네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아까 금산전문가의 자신감이 벌써 다시 또 재생이 됩니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그러시는데 다음에 여쭤볼게요. 너무 잘 맞추니까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한 가지. 오늘 밤 9시 또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맞네요. 리스터 진단 있습니다.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 접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한번 1500 만들어보죠. 고맙습니다.